유튜버 오킹의 여동생 오킨이 활동 복귀를 예고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오킨은 오랜 공백기 후 복귀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산티아고 순례길 도보 도전을 기록한 게시물과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녀는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한쪽 다리가 아픈 상황에서도 꾸준히 걸으면서 도전을 이어갔고 이 과정을 담은 영상을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으며 다시 한번 팬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오킨은 그녀의 친오빠 오킹이 스캠코인 관련 논란에 휩싸인 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었는데요. 오킹은 위너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지만 이후 사실을 인정하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오킹은 5월에 라이브 방송 중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많은 우려를 자아냈죠. 이때 오킹은 경찰과 함께 등장하며 오빠를 돕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오킹은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했고 이에 맞춰 오킹도 활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오킹은 지난달부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도보 도전은 그녀의 복귀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킨은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해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이르는 약 800km를 도보로 걸었으며 매일 기록한 영상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그녀는 다리가 아프고 피부 상태도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배울 것이 많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죠. 29일차 영상에서는 100% 중간에 집 오겠네 라는 댓글을 스크린에 띄우며 이 댓글을 단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유머러스한 반응으로 완주를 자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31차 영상에서는 그럼 다들 한국에서 만나요. 다음 주부터 업로드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오킨의 복귀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티즌들은 산티아고 순례길 완주 정말 대단하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도전을 해낸 오킨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힘든 도전을 마친 후 복귀라니 정말 멋지다. 응원할게요. 오킨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완주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돌아와서 너무 반가워요.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할게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는 한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건 멋있지만 오빠 문제는 제대로 해결된 건가? 복귀 시기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오킹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활동을 재개하는 게 맞는 걸까? 팬들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 순례길 완주했다고 복귀하는 건 좋은데 가족 문제로 조용히 있던 게 더 나았을 수도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오킹의 복귀와 더불어 오킹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오킹이 복귀를 시사한 만큼 오빠인 오킹도 비슷한 시기에 복귀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킹의 복귀가 오킹의 재등장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